일단 혈액은 이 대사 구조가 엄청 엉켜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습니다. 이게 어떤 성분의 영향을 받은 검사 결과인데 이 성분이 뭐인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. 에? 아 그게 뭐야? 마무리가 왜 그래요? 약물에 의한 건 아닙니까? 빈혈약 성분이 검출되긴 했지만 이 증상과는 관계없습니다. 이게 외부 요소 때문이 아니라 몸 안의 대사작용 이상 때문에 혈액구조가 파괴된 것 같은데? 그러고 보니까 이거 피부가 진짜 요상하네. 뭐가 이상하죠? 예. 네. 이게 태양열에 의한 화상이 맞긴 한데 단순 열발진이 아니라 기포가 형성되어 있어요. 분명 특이체질 피부 같은데. 이것도 혈액구조에 직접 영향받은 거 맞죠? 혈액대사 구조에 영향을 준 물질. 그거 모르면 말짱 황아이가? 그쵸? 황이죠. 한진우 박사님께 온 보고서입니다. 아이쿠, 생일베리 검사. 어디 보자. 오케이! 답 나왔네요. 심장마비 원인. 심장마비 원인은요, 급성 심근경색이 아닌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부정맥이 발생, 심장정지가 일어난 겁니다. 자율신경계 이상? 예. 그 신경마비가 이 심장 근육에까지 영향을 미친 거죠. 신경마비 화상이라. 다살 가능성은 어떻노? 심장마비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정황상 타살의 근거는 있습니다. 몇몇 마을 사람들의 태도를 봐선요. 그러면 신경마비 원인부터 잘 시작해보자. 선생님 오늘 긴장 좀 하십시오. 사사의 포맷으로 제대로 구축했으니까. 아니 저한테 어제 22대0으로 깨지신 분이 참 허세 장렬하십니다. 에이 오늘은 또 틀리다니까요. 잘 봐요.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. 이과인 메시에게 패스. 메시 드리블. 봤죠? 강지석 씨가 걸린 병은 포르피린증이라는 희귀병입니다. 포르피린? 포피라를 말하는 기가? 예. 이 혈액색소 성분인 포르피린이 혈액과 조직에 침적하는 유전성 혈액대사 이상증이죠. 남 선생님? 네. 일단 요 놈이 발병하게 되면 환자들은 간 기능 이상으로 인해서 빈혈, 복통, 메스꺼움, 혈압의 저하 이런 걸로 고통받게 됩니다. 그 피의 양이 줄어듦에 따라서 이렇게 안색이 창백해지고 혈뇨를 누게 되죠. 이 햇빛을 비추면 광선 노출 부위에 수포 및 궤양이 생기는 피부 병변이 나타나게 됩니다. 이거 쉽게 말하면 그냥 다 타버리는 거예요. 일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온몸에 털이 많아지고 잇몸 구조가 변하면서 이빨이 길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병을 밑줄 쫙! 드라큘라 병이라고 칭했죠. 이야, 이거 억수로 희귀병인데. 내는 책에서만 봤다. 저도 처음이에요. 게다가 포르피린증 증상 중에서도 희귀 증상이라서 우리가 파악하기가 더 어려웠던 거죠. 병과 사인이 관련 있습니까? 어우, 매우 좋은 질문! 자,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? 강재석 씨입니다. 강재석 씨는 어찌저찌해서 절벽 아래로 떨어집니다. 여기 이 어찌저찌가 있는데 이 어찌저찌는 우리 강형사님이 좀 이따 밝혀주실 거고요. 암튼 이때까지만 해도 생명엔 지장이 없었어요.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. 때마침 태양이 떠있었고 햇빛이 내리쬐죠. 피부는 태양빛에 반응을 하고 온몸은 타들어갔을 겁니다. 요추골절로 꿈쩍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문 채 말이죠. 고통은 불에 타는 정도로 심하고 피부의 세포조직 및 신경계는 순간 엄청난 쇼크를 일으킵니다. 그래서 나가는 길 반대 방향으로 시신이... 그렇죠. 그늘로 피하기 위해서 이 천막 쪽으로 향하게 된 겁니다. 이 병 환자라면 흐린 날에도 마약을 대비해서 모자나 양산 정도는 소지하지 않을까요? 근데 절벽 위엔 강지석 씨 옷 외엔 발견된 게 없잖아요. 이상해. 아이고 이건 두더지 게임도 아니고 하나 풀면 또 하나
좋지 마. 아이고, 아이고, 깜깜깜. 심장마비 이전에 추락 이유가 저에게는 의미입니다. 그게 강재석 씨의 거동을 불가능하게 했고 사인을 제공했으니까요. 만약 다리가 성했다면 천막 그늘로 피했겠죠?